투데이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2090선, 91선의 움직임이고요. 코스닥은 634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심수빈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윤 팀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막판을 벌써 좀 많이 힘이 빠지네요. 네, 일단 지난 주말 네.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따라서 양국의 이제 외교적 마찰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 하락 마감했던 가운데 금일 국내 증시는 좀 기술주 반등과 중국 제조업 체감 지표 등의 호조 등으로 상승 출발하며 장중 2,100선을 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지난 주말 발표되었던 중국의 제조업 PMI가 50.2를 기록하면서 확장 국면에 좀 들어서고 오늘 오전에 발표되었던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도 51.8로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좀 호조를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좀 밀렸던 점은 일단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또 강세를 보였던 전기전자 업종이 좀 강세를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 축소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전기가스업, 또 철강금속, 보험업종 등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기가스 업종의 경우 이제 정부가 2020년 전기료 인상을 좀 검토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한국전력이나 이제 이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이제 약세를 보였던 업종으로는 이제 통신업, 건설, 기계 등이 있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이제 중국 지표 호조에 장 초반 1180원 선을 좀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홍콩 불안이나 이제 영국의 조기 청소 등 좀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부담과 코스피 시장 내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다시금 이제 1180원 초반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팀장님. 조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국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외국인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예요, 사실. 외국인은 언제까지 팔까라는 부분인데. 어떤 종목을 팔까요?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가 올해 올해 몇 프로나 올랐죠? 많이 올라서 30% 넘게 올랐죠. 예. 끝. 네. 뭐 할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네. 게 MSCI 지능 그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매물이 한 2조 5천억, 그렇죠? 2조 7천억 많으면 네, 그 정도가 네.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보면은 왜 나오느냐?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26일 날 미국의 상무부가 하웨이에 대한 신규 규제를 발표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와 관련된 보도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면서 미국 증시 하락폭을 좀 더 키웠죠. 네. 일단 그 이슈. 그 다음에 또 하나. 홍콩이 일단은 뭐 안정적으로 선거가 잘 끝났으면 보통 2003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시위가 줄어들면서 온건하게 좀 잘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또 뭐 지하철 입구 막 방화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더 세졌어요. 이제 더 이제 또 격화된 반응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홍콩 이슈. 이렇게 돼버리면 그 중국 입장에서는 뭐 좀 문제를 좀 삼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러면 왜 이렇게 버티느냐 이런 것도 그렇죠. 그것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네. 미국 쪽의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왔잖아요. 얼마 네. 전에 GDP 네. 성장률 수정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왔고 거기다가 토요일 날 중국의 제조 PMI가 그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넘었으면서 확장세로 전환을 했고 오늘 장중에 발표됐던 그 차이신 제조 PMI 같은 경우도 3년 내 최고치. 그러면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을 일정 정도 완화시켰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낙폭은 바닥은 또 매수를 하고 있고. 위에는 또 팔고 오라지면 또 내려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판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홍콩이라든지 중국 쪽에 그 상해 비지스라든지 이런 쪽을 감안해 보면
아시아 쪽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종합권과 관련돼 있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워낙에 이제 중국의 그 경제에 휘둘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그 각 글로벌 전체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선진국은 올랐는데 아시아 신흥국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약간 보합 정도로 그쳤지만 네. 그 동남아 쪽이나 뭐 이런 쪽은 한 2, 3%씩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요. 네.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게 이제 홍콩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아시아 쪽에 중국이 이제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그렇게 네, 돼버리면. 네,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자금이 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은 보이는 이유는 그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거. 이거야 지난 12월 달에 스몰딜 합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11월 달에 물론 이제 브렉시트가 있긴 했었지만 시장에서는 12월 15일 날 있을 추가 관세는 연기되는 걸로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바닥 빠지면 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많이 올라갔던 것들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반도체 업종들인데 그렇죠. 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쪽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일부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얼마 전에 실적 잘못 나오면서 좀 빠진 것도 있지만 그 전전날에 이제 뭐 일부 이제 독립 리서치나 이런 데서도 너희들 실적 잘 나오는 거 알아. 근데 펀더멘털보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너희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서 툭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많이 올랐다가 가장 큰 건네. 그렇죠. 대부분의 미국 증시에서 또 보면 뭐 반도체 업종이 타이 추동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연말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고 연초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했잖아요. 네네. 올해 그 연초 대비 지금 현재 외국인이 2조 넘게 상승 그 순매수를 했어요. 최근 들어서 3조를 팔았지만 그 대부분 다 반도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파는 건 당연한 거겠죠. 더 굳이 그렇게 많이 팔 필요가 그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들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일부 매물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야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그렇죠. 지수를 이끌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경기 자체도 지금 그렇죠. 만약에 반도체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연초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랐고 그 뒤에 좀 많이 올랐던 거 8월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반도체 업황 바닥기 때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기대감 그것 때문에 좀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된 거는 일부 펀드에서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건 추정이에요. 이게 뭐 정확하게 발표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제 선물 동향을 좀 봐야 돼요. 네. 선물 동향 같은 경우가 만약에 선물까지도 같이 매도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다 현선물 네. 같이 매도를 해버리면 엊그제께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수급적인 것들이 완전히 이제 망가져버리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선물을 좀 순매수하고 있다는 예. 게 긍정적이고 중국 증시가 보면 그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이런 식의 흐름. 아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화권 증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흐름은 비슷하다는 점, 같이 가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일단 오늘 선물 쪽에서는 미결제 약정이 한 2,000계약 늘어나면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추세 매매를 한다 선물 시장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를 그렇게 많이 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요. 그 굉장히 빠르게 매매를 하는 모습이 선물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한 2,400계약 같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나중에 종가에서 이제 선물 시장 마무리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선물을 통해서 지금 지수가 조절이 되고 있다는 것도 계속 주목을 하게 되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2091선의 움직임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1%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634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서 의원이 입술 터지셨네요. 이거 보다가 지수가 이렇게 가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예,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동시효과 상황도 좀 우리 지수가 장 막판을 가서 좀 피로해 보입니다. 오른 것도 없는 데 말이죠. 예. 자, 내일 장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